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 지역사회의 전파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온 국민이 감염병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로 인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은 그럴지언정 시선은 계속해서 스마트폰 속의 속보를 향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확진자 이동 경로에 집착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다 감염병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함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니까요. 어른들이 잘 안전하다고 말씀을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정확한 정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몸과 마음 모두 다 지치기 쉬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대전은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촉촉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려 대기질은 깨끗해지겠지만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인 오전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6도, 대전 7도, 논산 7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7도 안팎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에서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따뜻해지겠고요. 주말 내내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뭐 날씨에서 먼저 봄이 성큼 코앞에 다가왔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또 달력에 네. 3월과 2월 이 숫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올 겨울은 우리가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뭐 아쉬움이 먼저 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게 되면 예. 옛날을 잘 떠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에 굉장히 더웠던 1994년의 무더운 여름도 기억할 수 있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IMF도 기억하게 되는데 올해 이 겨울은 먼 훗날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일단 눈 구경하기 정말 힘들었던 겨울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네. 이뿐만 아니라 감염병이 있었지만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함께 이겨냈던 겨울이다라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 올겨울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 사연 주제 2020 나의 겨울은 하고 겨울 추억 공유해요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 겨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사진 사연을 받을 텐데 네. 오늘 첫 소식도 겨울이란 단어가 붙으면 더욱 낭만적인 곳으로 변하는 겨울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게 더 각광받는 명소, 그런 장소가 바로 강원도 양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서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 양양이 국내 3대 서핑 명소라고 합니다. 저는 서핑하면은 여름 레포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서퍼분들께서는 이런 겨울 파도를 누리는 맛도 더욱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강원도 양양
반향이 이 서퍼 명소 1번지가 된 이후 바로 이곳에 귀촌한 서퍼들 덕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만날 주인공 그중에 한 분들입니다. 예, 서퍼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바라보시죠.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양양. 여름이면 수많은 서퍼들이 양양을 찾아와 해변을 가득 메우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서핑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양양에서 서핑숍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서퍼들이 있는데요. 한적한 겨울 바다의 낭만 속으로 파도를 즐기는 서퍼 부부를 소개합니다. 서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서퍼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화경입니다. 네, 같이 양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그 결혼 전부터 계속 하던 커플이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이라는 것을 사업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 비용 다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죠. 저희 손으로 직접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신혼여행을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생기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서 좀 후회됩니다. 그때 갈 걸 그냥. 네. 파도 타자! 손님들의 발길은 겨울에도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서핑을 타기 좋은 파도가 밀려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있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냥 실전이에요. 정말 연습할 게 없어요. 그냥 타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뭐 연습은 없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멋지게 파도를 타기 위해선 지상에서 연습이 필수. 걸음마 연습하듯 자세를 익히고 꼼꼼한 기초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 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트레칭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겨울바다에 들어가면 춥지 않을까요? 안 춥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겨울에 하는 다른 운동들 정도예요.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탈 때도 뭐 추워도 참아가면서 타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수트들이 체온을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파도를 타러 가봅니다.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든 두 서퍼. 쪽빛 바다에선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한적한 겨울바다는 오직 서퍼들을 위한 놀이터가 됩니다. 파도를 향한 기다림, 그 끝에 맛보는 짜릿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서핑만의 즐거움인데요. 한 마리의 물개처럼 부드럽게 파도 위를 질주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서퍼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겨울 서핑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저희 학생이 너무 잘 탔어요. 네. 오늘 파도는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준 보드 타고 들어가니까 너무 잘 타져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겨울에는 지금 한 두 번째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겨울 서핑은 이제 혼자 서핑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파도도 재밌게 탈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좀 추운 것만 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으로 그게 안 춥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춥진 않아요. 탈만한 것 같습니다. 파도를 찾아 양양에 정착하게 된 부부. 그들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서핑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 지금은 서핑샵과 서핑 강습, 서퍼가 제 직업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 종목, 그리고 예전에 늘 하던 스노우보드 종목, 그리고 물에서 하는 웨이크보드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그 대회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대회에서 직접 사회를 보고 또 해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현장에서 하는 그 장례 아나운서를 뽑는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스노우보드 부문, 그리고 패럴림픽 때는 그 스키 스노우보드 전 종목을 현장에서 제 목소리로 선수들을 소개하고 한국 선수들을 우렁차게 불러보고 그런 일을 했었죠. 지금은 귀촌하신 분들 중에 부부들도 많고 저희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졌지? 아이들도 많아졌고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예전에는 사실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다 서핑, 이쪽에서 서핑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오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대부분의 서핑샵들은 그래서 문을 닫고 외국으로 나가요. 서핑을 하러 나가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데는 체류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둘이 있고 하다 보니 가족이 전부 다 나가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남해 해변에서 멀지 않은 주문진 한 작업실을 찾아왔는데요. 잠시 서핑보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러맨 부부. 여기선 뭘 하는 걸까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건 수제비누입니다. 아내 최화경 씨는 육아에 힘쓰기 위해 잠시 서핑을 쉬기로 했는데요. 그 대신 취미로 만들던 수제비누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강원도의 자연과 푸른 바다를 닮은 수제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서핑과는 잠시 멀어졌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삶은 여전하죠. 지금 이제 좀 이 강원도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느낌과 그 바다를 좀 담은 것 같은 그런 굿즈를 좀 관광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천연비누를 이제 하게 되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요거 생각 못 했을 때는, 요거 이제 생각 못 했을 때는 서핑 쪽에서 어떻게든 비시즌을 타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뭐, 요 강원 영동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의 어떤 그 사업성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비누를 사업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서핑을 하기 때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서핑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씻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씻어야 되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일상이에요. 매일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몇 개씩 건져내오다 보면 조금 더 저희한테는 몸으로 다가오는 일들인데, 이렇게 천연 소재 그리고 뭐 환경에 무해한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더 사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생활이 아이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함께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나면 분명히 그들도 뭐 도시로 가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저희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냥 뭐 어쨌든 이쪽 지역에 저희도 정착을 하려고 온 거니까, 그 정착을 저희가 잘해서 그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에서 이제는 살고 싶은 곳으로, 양양에 불어온 서핑의 바람은 이제 양양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남해 해변에서 서퍼 부부의 새콤달콤한 일상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 겨울 해변가를 거니는 모습.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삶이 더욱 부러워지더라고요. 어. 근데 그 부모님의 입장만 네. 고수할 수 없는 게 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귀촌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 그래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온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해서 귀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더욱 멋져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덕분에 강원도 양양이 휴가철에 가보고 싶은 곳을 넘어서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곳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앞으로의 꿈도 이 강원도 양양이 더 많은 이들이 찾는 서퍼 명소로 각광을 받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꿈 모두 이루어서 더욱 멋진 생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다 건너 제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푸짐한 통요리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주에서 만나는 통큰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을 알아? 통으로 먹으면 더 맛있는 통큰 먹방 통째로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음식 처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게요? 호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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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호박국수 여러분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이 앞에 있는 이게 국수 호박인데 이 국수 호박으로 호박국수를 만들어요. 호박을 삶고 찬물에 담그면 이렇게 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농사지은 호박으로 딸이 맛있게 요리하는 이곳.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음식이 나갑니다. 통, 통, 통! 진정한 통요리가 나왔습니다. 크, 호박을 농굴째 뚝 끊어와서 반을 쭉 잘라서 그냥 요리. 근데 이게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스파게티가 되는 건지. 와우. 이게 지금 파스타 면이 아니고 그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 섬유질 그대로. 와. 호박을 통째로 넣어 구운 국수 호박 파스타. 토마토 소스와 고소한 치즈. 그리고 고소한 국수 호박까지. 아니 이게 무슨 호박이야? 이걸 누가 호박이라고 해요? 이게 그냥 이 벽면에서 지금 제가 그냥 긁어내고 있는데 와, 아, 진짜 신기하네. 나와라 건강 호박면. 이 국수 호박이 이 식재료가 굉장히 재밌네요. 뭐든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짜장면으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새콤달콤 양념장 부어 먹는 요 비빔국수가 그렇게나 별미입니다. 여러 말 안 하고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파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제 몸이 날아갈 것처럼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무생채의 느낌도 나긴 나지만 뭔가 햇발이 냉채에 꼬도독꼬도독하는 아삭아삭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 굉장히 좋아.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식도로 딱 넘어갈 때 뭔가 여기에 소름 싹 돋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거 맛있다. 먹고 있는데 소름이 싹 돋아. 와 이거 빨리 다 먹고 싶다. 또 하나 먹고 싶다. 가볍다. 날아간다. 먹방자 선생. 승천하기 전 이건 먹고 가야지요. 시원한 육수에 푹 담근 국수 호박. 다음은 호박냉면. 아우 시원해. 아우 깔끔해. 이렇게 맛있는데 살도 안 찐다니. 그냥 저 국수 호박과 함께 살래요. 시원합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뭔가 쏴해지는 박하향이나 그런 민트향처럼 내 몸이 그냥 화해지는 그런 시원함. 그리고 이 국물도 굉장히 깔끔하니 감칠맛도 싹 돌고 국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 100칼로리 안 먹은 거.
명풀채에 굴러온 당신. 내 사랑 국수호박. 국수호박이 상상도 못할 식재료였다면 이곳 음식은 상상도 못할 비주얼입니다. 통놀이 편 두 번째 맛집. 통문어 먹으러 왔어요. 여덟 개의 다리. 이곳은 통문어 튀김과 뭐 칼국수, 라면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처음 나온 음식은 보십시오. 앞에 주인공 통문어가 이렇게 턱하니 있고 새우, 그리고 깻잎, 그리고 제주도 고구마 등등 각종 튀김이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 바삭바삭하게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눈내린 것처럼. 문어발 8개 변신.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어를. 와, 통문어.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있네요. 와. 이야. 정말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퍽. 오! 이런 맛이지. 와우! 함성이 터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와, 이거 봐. 오, 예. 오! 역시 돌무야. 굉장히 부드럽고, 이걸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질기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쏙 칼이 넘어가. 오늘 통특집이니까 통으로 뜯어먹어야지. 2020 블록버스터 서스펜스 먹방. 문어를 먹는 거대 퀘스트. 문어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 알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맨날 문어 숙회만 해먹잖아요. 살 빠지겠는데? 뭔가 접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깨랑깨랑, 깨랑깨랑, 빵상, 깨랑깨랑. 문어 나와라, 문어. 내가 문어가 된 듯한 느낌. 문어가 됐어요. 와, 몸이 너무 유연해지네. 해산물은 많고 통은 길다.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문어에서 나오는 육수,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간수로 인해서 너무 맛있어지잖아요. 동계 먹방 올림픽 자영국 선수 거침없이 먹습니다. 이 기세론 금메달인데요. 그런데 과부하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 선생 먹다 지쳤습니다.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칼국수를 넣어라. 칼국수, 내 소임을 다하여라. 문어는 칼국수로 먹어야 제맛.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문어. 문어 문어 칼국수. 노랫소리에 흥겹게 익으면 다 먹어 죽었어. 갓국수 인정. 끝. 신선한 돌문어는 통으로 먹어야 제맛. 통 큰 그대 내게로 오라. 우럭 그대. 통요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통이냐? 우럭을 통으로 튀겼기 때문에. 와, 먹기 좋게 손질한 우럭 튀김 양념에 버무려주세요. 사장님께서 이 머리도 아가미랑 잘 다듬었기 때문에 아가미 부분 뭐 머리 할 거 없이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가미 부분입니다. 머리 옆에 아가미 부분. 이건 안 먹는 부분인데. 아, 소리 무엇? 크롱. 내가 생선을 먹으면서 크롱이라는 표현을 해봤나? 나도 모르게 크롱이가 그냥 나오네. 크롱. 그 다음에 살코기를 한번. 전혀 이거 생선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기도 하고. 바다 내용 물씬 먹으면 다시마 위로 척. 장가시 하나 버릴 것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우럭우럭. 이 바삭바삭한 소리가 마이크로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수한 맛이 잘 돌면서 조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양념이 진정한 밥도둑이네요. 막 탄수화물을 불러드립니다. 참 먹다가 달달한 된장찌개. 우와, 이 된장찌개 맛이 이래요. 와, 이야, 와, 얼큰하고 구수한 게 그냥. 라스트 판 소면 함께 가자. 돌멩이 and 소면, no no no. 소면엔 우럭, 예. 소면엔 우럭. 아, 한 점의 우럭까지 한 방울의 양념까지 다 품어버리리라. 새로운 음식 탄생. 이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먹으러 와야겠어. 우럭국수 탄생이네. 우럭국수. 내 생애 처음 맛본 우럭 정식 통으로 잘 먹었습니다. 통 크니까 왕 맛있는 통 요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마, 한 번 먹을 때 이렇게 통 크게 먹어줘야지 않겠나? 네, 이 상위에 통째로 올라온 통 큰 요리들 만나봤습니다. 네. 먼저 그 처음에 만나본 국수 호박. 아. 우리가 평소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식재료인데 좀 소스만 달리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다면 색다른 맛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사각사각 씹는 소리도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요. 또 문어를 통째로 튀긴 요리 정말 독특하죠. 예. 근데 무엇보다 그 우럭튀김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막 침이 고이더라고요. 그 바삭바삭한 소리가 그 ASMR 같기도 하고 보통 아가미 부분은 먹지 않는데 그 바삭함을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혹시 제주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주에서 온 먹방 소식 잘 봤습니다. 평소에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분들, 갑자기 엉덩이 부근이 뻐근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 느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시거나 운전을 직업으로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이상근 증후군일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좀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는데 이상근이 어떤 근육이고 이상근 증후군은 왜 생기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진성 가정의학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이상근 증후군인데 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근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상근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짚어보죠. 예, 이상근은 우리 엉덩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이란 이상근이 이상근 밑으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이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가리킵니다. 우리 엉덩이에는요 다양한 근육들이 존재하는데 이상근은 그중에서도 엉덩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좌골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게 되면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엉치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좌골신경의 분지들이 저 발바닥, 발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다리 통증도 생기고 발바닥 끝까지 화끈거리고 저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상근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 허리 쪽에는 통증이 없나요? 그냥 방사통이라든지 발끝까지 저린 증상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상근 증후군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허리 디스크가 통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네.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요추 뼈하고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탄성이 매우 좋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끼리의 충돌을 막아주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점프를 뛸 수 있는 이유도 요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뼈와 뼈끼리 충돌을 방지해주고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만약에 디스크가 없다면 네.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너무 아파서 점프를 못 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충격을 심하게 받는다든지 하면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안 좋은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주어지게 돼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허리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신경을 조금만 누를 때는 요통만 있게 되지만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면 엉치에서 다리로 저리는 방사통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준비해오신 그 요추 MRI 사진을 보시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모난 것은 이제 요추 뼈이고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것이 까만색 보이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는 건강한 디스크는 회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는 디스크는 까만색입니다. 회색인 건강한 디스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저렇게 퇴행성 디스크가 돼서 색깔이 까맣게 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한다든지 외부의 충격을 심하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생활습관이 계속돼서 디스크에 압력을 많이 가게 되면 디스크 뒤에 내려가는 흰 국수다발처럼 보이는 이 좌골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에서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 디스크에 이렇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자세들일 텐데 네. 허리에 이렇게 무리를 줄 수 있는 가장 나쁜 자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일 안 좋은 자세 세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첫째는 30분 이상 오래 앉아있는 거, 둘째는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셋째는 허리 숙여서 일하는 자세가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이 반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분 앉아있는 것을 피해야 되고요. 30분 이상 앉아있게 되면 1, 2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다시 앉은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내 몸무게에 비해서 이 물건을 들 수가 없어 하면 차라리 안 드는 것이 가장 좋은데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엉덩이를 빼고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물체를 자기 몸에 가깝게 하고 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허리 숙여서 뭐 일하는 자세가 가장 안 좋은데요. 예. 왜냐하면 허리 숙이는 동작 자체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허리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유발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쉽게 설명드리면 세수를 할 때 이제 허리 숙여서 세수를 하는 것보다 무릎을 약간 굽혀서 세수하는 것이 좋은 자세이고요. 또 물건이 떨어뜨렸을 때 그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혀서 줍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줍는 것이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 매우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이상근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근 증후군의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병명 뒤에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네. 다만 오래 걷거나 오래 뛰거나 또는 딱딱한 물체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결과로 이상근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뒤에 내려가는 좌골신경을 압박해서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생긴다고 현재까지는 보고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상근을 많이 써서 이렇게 근육이 두꺼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이상근이 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우리가 그 근육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지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 근육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면 네. 근육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상근 증후군 환자의 대부분이 많이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호발하는데요. 예. 그만큼 앉아있게 되면,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 이상근이 바닥에 딱딱하게 눌리기 때문에 이 이상근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상근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상근이 두꺼워지게 되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근육에서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해도 그 근육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지만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그 근육에 과도한 자극을 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근데 네. 근육이 딱딱해지는 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는 근육이 더 강해지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근육이 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 참 좋은 건데요. 네, 예. 근육이 병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은 예. 좋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또 정말 대다수의 분들이 앉아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참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상근 증후군이 유발되는 특정 연령대라든지 대상이 또 있을까요? 네. 유병률 보고에 의하면 40, 50대가 많고 여자의 골반 모양이 남자와는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여자에서 3배 정도 많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20대에서 80대까지 매우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요.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에서 이상근 증후군이 호발합니다. 그만큼 앉아있는 동작이 이상근에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서 이상근 증후군하고 그리고 디스크 증상이 비슷해서 운동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 그리고 혹시 차이점은 없는지 이런 점도 좀 알아보죠. 네,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를 증상만으로 감별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거의 증상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하지만 이상근 증후군과 이 허리 디스크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상근 증후군은 허리 MRI를 찍었을 때 유의하게 신경둘림이 없고요. 이상근 증후군은 아픈 쪽의 엉덩이를 이상근을 압박했을 때 이상근은 우리 엉덩이 중앙에서 약간 위에 위치합니다. 네. 그 이상근을 압박했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그 곳을 이상근을 압박했을 때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다리 뒤로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이상근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를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악화됐을까를 좀 비교해보면요. 이상근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앉아있을 때 악화되고요. 허리 디스크는 주로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를 숙이는 동작 자체가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 허리 신경을 누르는 그 유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근 증후군은 MRI 촬영 시에 신경둘림이 없는 반면 허리 디스크는 유의한 신경둘림이 있고요. 이상근 증후군은 원인이 이상근에 있기 때문에 허리 신경치료에 효과가 없는 반면 이상근 치료에는 효과가 있고요. 허리 디스크는 원인이 허리이기 때문에 이상근 치료에 효과가 없고 허리 신경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증후군은 이상근을 압박할 때 통증이 명확히 있지만 허리 디스크는 이상근 압박 시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네. 물론 발견도 어렵겠지만 발견했을 때 적기에 맞는 치료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근 증후군은 어떤 치료법이 사용이 됩니까? 예, 이상근 증후군은 진단이 어렵지 치료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원인이 이상근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그 뭉치고 딱딱해진 이상근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이상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육신경자극술, 영어로는 IMS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신경자극술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육신경자극술이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근육신경관절 부위를 특수하게 제작된 IMS 바늘로 자극해서 치료하는 통증 시술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뭉친 이상근 근육을 갖는 바늘로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네. 근데 이 치료의 최대 장점이 약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효과 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약물 치료, 그리고 사람 손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 물리 치료보다 그 효과 면에서 매우 탁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뭐 MRI부터 찍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MRI를 찍으면 정확히 이상근 증후군을 판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전에 보존적인 치료부터 받는다 했을 때 허리 디스크에 준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건지 이상근 증후군에도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MRI를 쉽게 촬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디스크를 쉽게 발견하게 돼서 너도 나도 다 디스크 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디스크는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눌러서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심하게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가
진정한 의미의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예. 네, 디스크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조금 누린다고 해서 대부분 증상은 있지는 않고요. 무증상인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상군, 증후군 환자들은 어떻게 오냐면요. 병원에 네. MRI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허리 신경이 심하게 눌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엉덩이에서 다리 뒤로 통증은 내려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를 받는데 효과는 없고 허리 신경 치료를 해도 하루 이틀 좋다가 잠깐 다시 아프고 그 통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렇게 될 때는 꼭 이상근 증후군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상근 증후군은 근육 신경 자극수를 시행해야만 그 효과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육 통증을 풀어주는 치료는 또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IMS, 근육신경자극술은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가요? 네, 보통 근육신경자극술은 시술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술 시간이 1분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씩 보통 3회에서 4회 정도 치료합니다. 3~4회 정도 치료하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요. 이상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재발을 방지하게 되고요. 또 이 근육신경자극술이 좋은 게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도 하면서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근 증후군을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환자가 외래로 왔는데 네. 증상이 50% 이상 경감되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확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근육신경자극술은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른 치료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보통 3~4회 정도 시행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70~80% 증상이 경감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증상이 20~30% 정도 남았을 때는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상근을 쭉 늘어주는 운동을 하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 이상근 증후군의 이 근육신경자극술이 굉장히 탁월한 치료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환자가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받아도 좀 효과가 없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제를 드시거나 또는 어디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멍이 쉽게 들고 피가 나는데 멈추지 않는 혈우병 같은 혈액 응고 장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신경자극술의 금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 이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앞서 이상근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상근 스트레칭은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상근 스트레칭인데요. 먼저 누운 채로 편하게 하늘을 보고 아픈 쪽의 다리를 안 아픈 쪽 다리에 이제 꼬게 됩니다. 네. 하늘을 편하게 이제 누운 동작 자체죠. 그래서 네. 허벅지에 이제 깍지를 껴서 안 아픈 쪽의 허벅지를 몸 중심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바로 이 자세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상근이 쭉 늘어나게 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뭉치고 딱딱해진 이상근을 풀 수가 있고요. 네. 스트레칭은 한 번 할 때 한 15초 정도, 하루에 5회에서 10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첫날은 한 5회까지만 해보고요. 점점 익숙해지면 하루에 한 번씩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10회 정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자세에서 아프지 않은 쪽 다리를 당기고 지금 아픈 쪽 그 엉덩이의 이상근이 늘려지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직장에서는 실은 이렇게 누워서 운동하기가 매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아픈 쪽의 다리를 양반다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아픈 쪽 다리에 올려놓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자세에서 그대로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상근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네. 이 동작이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이 동작도 역시 한 번 할 때 15초 정도, 5회에서 10회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 자세를 할 때 허리나 등을 꼿꼿하게 펴서 이렇게 숙여줘야 되나요? 아니면 좀 굽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자세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구부린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딱딱한 곳에 앉아있는 것을 피하는 게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 의자에서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루에 5회 정도 하면 이상근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 이 허리 건강에 좋을 만한 네. 그런 스트레칭이라든지 자세가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진료실에서 추천하는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편한 운동화 신고 평지를 걷는 것입니다. 이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골반과 허리 밸런스를 잘 맞추어줍니다. 네. 둘째로는 이제 수영을 환자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예. 수영 중에서도 특별히 자유형이 좋습니다. 자유형이요? 예. 하지만 요즘 많이 하시는 거꾸리 운동, 또 윗몸을 일으키기는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준다는 생각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네. 이 중력의 역방향으로 작용해서 예, 누르게 되면 허리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뒤로 튀어나오게 되나요, 오히려? 네네. 예. 그래서 거꾸리 동작은 실은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많이 하던 운동입니다. 예,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꾸리 운동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렇게 좋은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정 시간이 안 돼서 네. 운동을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좀 번거로워서 좀 하기 귀찮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그냥 좀 이게 통증이 있다 싶으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이상근 증후군도 좀 평소에 물리치료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받은 게 효과적인지 예, 이 점도 궁금해요. 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네. 이렇게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고 물리치료하고 소염제 같은 약물치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대신 그런 치료를 해도 네.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엉덩이에서 다리 통증이 심하게 내려간다면 네. 이제 근육신경 자극수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문득 좀 궁금했던 생각이 네. 아, 딱딱한 곳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스트레칭을 할 때도 의자를 좀 푹신한 뭐 쿠션이라든지 깔고 스트레칭을 하면 혹시 더 효과적인지도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이 딱딱한 곳에 앉아있게 되면 앉은 동작 자체가 이상근에 계속 자극을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네. 쿠션 위에서 이제 방석이죠? 네. 방석 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 네. 네.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톡톡 지금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임신 중인데요.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근 증후군이라면 임신 중에는 이상근 증후군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보통 임신은 이제 3기로 나누죠. 네. 네. 임신 1기가 14주, 임신 2기가 28주, 임신 3기가 이제 40주, 이제 출산 때까지를 말합니다. 네. 네, 보통은 임신 2기로 접어들면 이제 산모들이 안정화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근육신경 자극술도 임신 2기, 14주 이후부터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육신경 자극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근육신경 자극술 자체가 가는 바늘로만 자극하고 약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산모들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네. 임신 2기부터 네.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기부터? 네. 근데 뭐 완전히 뭐 안전하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임신부들은 감기에 걸려도 약을 안 먹잖아요. 네. 태아에 네. 영향을 줄까 봐. 네. 그런 근육신경 자극술도 행여 태아에 또 자극을 주지 않을까 이런 네. 염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실은 산모들 중에서도 이 이상근 증후군이 생겨서 오신 환자들은요 네. 되도록이면 스트레칭을 먼저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 자체만으로도 뭉친 이상근 근육을 쭉 자극해서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허리 주사는 자주 맞으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뼈 주사라는 것과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이거 뼈 주사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실은 뼈 주사는 아픈 압통 부위에 그곳에 직접 스테로이드를 맞는 주사를 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병원에 갔는데 허리 주사 치료를 맞는데 특수한 엑스레이 영상 유도 장치 하에 이제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뼈 주사라기보다는 허리 신경 치료입니다. 신경 치료. 네. 예. 이 허리 신경 치료를 하는 원리는 요추 디스크가 이제 뒤로 튀어나와서 허리 신경을 누르게 되면 네. 염증 물질이 나와서 실은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신경치료는 그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약물을 직접 그 부위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 바로 국소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국소 스테로이드가 허리 디스크 치료에서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신 과도한 양보다는 매우 소량만 사용해도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국소 스테로이드를 매우 소량 사용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 국소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전신적인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극소량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네 번 정도 치료받는 것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톡톡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체질별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홍진성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우산과 함께 집 밖을 나서야겠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려 대기질은 깨끗해지겠지만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인 오전에는 세종과 충남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6도, 대전 7도, 금산 6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도 7도 안팎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아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따뜻해지겠고요. 주말 내내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2020 나의 겨울은 겨울 추억 공유해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8099번님, 겨울인데도 눈이 안 와서 뭔가 허전했던 순간 드디어 며칠 전에 눈이 와서 발자국을 내봤습니다. 눈이 오니까 겨울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네. 대전에도 뭐 이렇게 딱 한 번 정말 눈다운 눈이 얼마 전에 내렸었죠. 5646번님, 올해 마지막 눈 구경하러 겨울 산행 즐겁게 다녀왔네요. 다음날 갔더니 눈이 다 녹았더라고요. 아쉽지만 다시 겨울을 기다려보렵니다. 이렇게 눈으로 덮인 산행 괜찮죠? 7658번님, 지난주에 친정에 가서 조카랑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반갑게도 눈이 내려서 눈 놀이도 함께 하면서 오래간만에 동심의 세계를 즐겼습니다. 네, 눈사람 한번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올 겨울에. 8144번님, 아이들 데리고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러 용평에 다녀왔어요. 아이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 저쪽 동네는 정말 눈이 많이 내렸었네요. 네. 0392번님, 2월 눈 오는 날 사랑하는 딸하고 칠갑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억 쌓으면서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년에 또 등산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이 겨울, 뭐 우리가 눈에 대한 추억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추억 가지고 또 내년 겨울을 기약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7인 작가 초대전이 3월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도자기 색을 입다 저는 오늘까지 대전 성천문화원에서 펼쳐집니다. 쿠 아카이브 소장품전은 내일까지 대전 아트센터 쿠에서 계속됩니다. 생활공예전시 봄빛 체험전이 3월 3일까지 공주 이미정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박경묵 작가와 김영준 작가의 형상의 이면전이 3월 8일까지 선한 제2갤러리에서 펼쳐지고 구본창 초대전은 내일까지
당진 갤러리 풀빛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알찬 시간 계획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 맑고 정겨운 호수 풍경마을, 살기 좋고 365일 꽃이 피는 마을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공주시 중흥 1, 2. 주민 단합과 함께 마을의 활력과 생기가 넘친다는데요. 그것으로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볼게요. 네, 오늘 비가 내린 다음에는 주말 내내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좀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가슴과 어깨, 네. 좀 이렇게 편하 싶었는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서 네. 조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시기일수록 자칫 예민해질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